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에치콘의 최신 모델입니다. 그 엔도 서저리 그 G11 하모닉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하모닉은 이제 신형은 이제 이런 이제 젠더들이 있어서 NC를 바로 붙여서 쓰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NC를 해서 이제 바이폴라를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 이제 NC를 여기 이제 젠더에 맞는 젠더가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NC 젠더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쓰셨던 이제 하모닉 스칼텔 쓰시는 건 요게 이제 하모닉 G30 모델부터 쓰실 수 있는 요 젠더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모닉 쓰신 것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젠더 끼우시고 요게 이제 스칼펠입니다. 이제 스칼펠이 G11 모델은 이제 얘네들 요게 이제 영구적이 오토클레이브도 돌려도 되는데 이제 영구적인 리미트가 걸려 있습니다. 리미트가 제한된 것도 있는데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리미트 풀어놓은 건데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놨어요. 근데 이거는 복잡한 기술적 영역이니까 이거는 이제 다음에 가르쳐드리고 자 봅시다. 여기 젠더를 끼우시면 돼요. 이렇게 끼우시고 그럼 이제 요 스칼펠을 읽어요. 로 리메인딩 나오죠. 여기 이제 인식을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요 셰어를 끼우셔야 돼요. 셰어를 자 이렇게 빙빙 돌리시고 셰어를 끼우세요. 하모닉 에이스 끼우시고 이제 요거 자를 닫은 상태에서 이걸 끼워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그냥 딱 들어가면은 딱 들어가야 돼요. 그럼 두 바퀴 정도 띠릭 띠릭 두번 소리 날 때까지 돌리시면 돼요. 그러시고 다시 한번 인식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뺐다가 다시 낍니다. 그럼 INET판이 나오죠. 자 여기 찍어. 여기서 로 리메이닝 나오죠. 이거는 이제 리미트를 푸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풀려 있으니까 여기 맥스와 풋페달 여기를 동시에 두번 밟으세요. 계속 옆에 지금 리액티베이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리미트 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좌를 열고 이제 요 맥스 여기를 꾹 누르세요. 한 5초 이상 10초 이상 누르시면 이렇게 파란불이 오게 되면 시스템 레디가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맥스와 로우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우리는 로우 1단계 놓으시고 맥스니까 뭐 2단계 쓰셔도 되고 3단계 쓰셔도 되고 맥스까지는 쓰실 일 없어요. 여기 찍어. 자 놓고 자, 이렇게 놓고 때립니다. 이거는 하이예요. 초음파 영역으로 누르고. 자, 이 쉐어는 정말 다양한 쉐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딱 물리시고, 딱깍 소리 나면서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잘리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좌 길이나 이 핸드피스 종류에 따라 이 쉐어는 무궁무진합니다. 이건 상당히 고가 장비라서 이런 핸드피스, 나 스칼펠이나 요 쉐어 같은 게뭐 기본 돈백 이상 합니다. 장난 아니게 비싸요. 뭐 이거 편리성은 있는데 이런 쉐어 값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만 이용을 하세요. 저 기록을 남기려고 지금 해드린 겁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다음에 엔실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이제 풀으실 때 놓고 잘 찍어. 두 번, 여기 안 돌아와 두번 돌리신 다음에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쭉 돌리시면은, 쉐어가 빠져나옵니다. 요 쉐어 하나에 제대로 사시면 한 60만 원 합니다. 이거 하나 사시는 게, 뭐, 알아서 이베이 구하시는 거 알아서 하세요. 이거 그냥 사시면 없잖아요. 사시면 요것만 330이래요. 신품 부가세 포함해서. 뭐 저희 수의사들도 이제 이런 첨단 장비들을 많이 이용하죠 이제는. 그래서 사용법들 숙지하셨는데 이제 뭐 수의사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이런 장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거는 이제 이거 리미트를 아예 여기 카운트를 없앤 겁니다. 여기 카운트를 여기 카운트 여기 보면 이 여기 지켜봐. 여기 보면 카운트를 리미트하는 여기 장치들이 있어요. 이런 거 풀는 방법은 나중에 가르쳐드리고 NC도 있습니다. NC도
이제 NC는 이제 바이폴라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NC는 이 젠더 필요 없이 바로 꽂을 수 있는 NC도 있어요. 에치콘사 NC 이거 이건 바로 꽂으시면 돼요. 바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이폴라 기능하는 겁니다. 그래 시스템 레디 하시면은 테스트 될 때까지 꾹 누르시면 이게 이건 이제 바이폴라 기능을 하는 거예요. 바이폴라 기능하는 거고 꾹 누르시면은 그 기능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이런 젠더를 끼우는 것도 있어요. 2NC 같은 경우는 이게 NC 젠더가 있습니다. NC 젠더가 따로 있어요. 그래. NC 젠더 끼우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그 NC를 붙일 수 있으니까 NC이 상대적으로 하모닉보다는 싸요. 싼 이유는 이건 바이폴라 기능이고요. 전기수를 귀치면 그 다음에 요 하모닉 스칼펠은 초음파 영역에서 떼는 거기 때문에 핸드피스가 비쌉니다. 자 시스템 레디 됐죠. 그래서 놓고 이것도 블레이드 나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빨간 각에는 블레이드 못 나오게 하는 거고 파란색에는 블레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절하시면 돼요. 이거 뭐 막 자를 때 조심하셔야 돼요. 사용법 충분히 숙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때리시면은 축이 있죠. 이거 풀스위치 없이도 이게 스위치입니다. 이건 바이폴라 기능이에요. 칙칙칙칙칙 해서 조직 실링하면서 카트 가는 길 딱 좌로 물리시고 아시겠죠? 이건 바이폴라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모닉 G11 모델은 이거 신품 사시려면은 본체만 1700 합니다. 쉐어 하나씩 이런 거 하나 붙이는 것도 330 넘어요. 그래서 일단 바이폴라랑 초음파로 인한 그 실링 기능이 아주 충실한 모델입니다. 명품이죠. 그래서 이런 기계들은 진짜 좋은 거예요. 좋은 기계들이고 이게 명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품들 기계들은 진짜 그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 카피할 수 없는 이런 기술력이 있는 거죠. 자, 감사합니다.